사도행전 제11장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말씀, 아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는 이방인 전도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점을 갖습니다. 이방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넬료의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자, 이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출발되었던 복음의 역사는 이제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흩어지는 거지. 자기 삶의 위치로 또 자기 삶의 대결로 흩어지는 거지.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아직도 한정적이죠.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각 지방의 언어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는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선포되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복음이 한정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또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속도가 확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19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이 20절에 가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헬라인 그 헬라인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 중에서 헬라인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헬라인 거기에는 포함하고 있는 거지. 드디어 이제는 친구 때로는 내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전도가 이방인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열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깨달은 예수 나를 부르신 예수를 내 후손들에게 아니 내 이웃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봐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당신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증거를 내게 되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결국 내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우리를 복받기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들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겠어요. 내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화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라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늘 말하기를 보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드디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이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허무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참 늘 아사의 시기가 있고 그렇죠. 참 마음속에 들어 새겨봅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말을 참 시편에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적자들이 나를 치나 나를 구하는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증거가 드러나는 거지. 증거가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지.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설마 우리 상도동에 살다가 상도동 장승맥이라고 이쪽 순실대학교 그쪽 살다가 남한산 성남시에 이사를 갔어요. 거기 살면서 어렸을 때 제가 교회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교회가 정말 허무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또 교회 종을 쳤을 때 아버지 따라갔어요. 땡가 유일한 아버지가 나를 껴서 정연아 가자. 초등학교 3학년 때 종을 쳤어요. 나는 이제 후레쉬를 뒤집고 아버지 종줄을 잡아 종을 쳤어요. 그리고 딱 교회 들어가면 맨바닥에 정말 맨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딱 네 사람 목사님 아버지 나 사모님 딱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예배겠어요? 저 그냥 앉았던 그리고 주여 그리고 주일날 이것도 잘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주일날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 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가자도 나눠 주고 뭐 연필도 주고 막 공책도 주고 그런 거 받으라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분들 저 이제 그 우리 떡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가지고 오세요. 이게 드듯이 저 드듯이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해주셨구나. 우리 가정도 함께 해주셨구나. 그런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당시에는 그게 뭐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지. 어쨌든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지켜주셨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는 현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러니 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났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또 어둠 세력에 눌린 자에게 노임을 베풀어주고 저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성령님의 손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시국 시공간을 분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안디옥에 바나바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머니 따라서 그 당시 옛날에 초등학교 막 부흥회가 막 그냥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어디 부흥회 나를 와 몰려가서 막 일주일도 막 아침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촤악 그냥 온 정도들이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난리.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죠. 그들이 그렇게 가 저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가슴에 먹는 자들이 주님의 평강을 얻고 삶의 문제에 얽혔던 사람들이 해결되어져 나가고 막 역사가 그러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을 막 믿고 따라가는 거지. 믿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 안디옥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찬양은 시편 찬양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 그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다녔잖아요.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내 마음에 담대한 진리인 거죠. 말씀을 읽어도 내 형통함만 내가 축복받기만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기만 여러분 지금 신앙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것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주여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믿자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삶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돼. 내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고 내 믿음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드러나야지 이야 정말 성령님이 계시네 라고 말하잖아. 우리는 맨날 언제까지 뭐 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았어요. 기도에 열심히 하고 성령 역사에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의 은혜를 보면 기도의 능력을 보면 제가 한국산에 가서 기도를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오신 목사님들이 아 지금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뭐가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 말에 또 저야 하고 기도해. 옛날에 전도하고 그 성령 지금은 그분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분은 또 강단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아라 또 말이에요. 저 지가 성령주나 아무튼 별별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외쳤으니까 나도 그렇게 외치지만 제가 아무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났던 시대 누구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바나바와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바나바가 이 사건을 알고 기억한 사람 사울. 다소에 가서 지금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사울. 자기의 생각을 정립하고 율법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사울을 불러옵니다.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니까 믿음의 수가 점점점 더. 그래서 교회는 케르바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여러분 코인이야 성도의 교제 성교 여러분 미션 이거는 교회가 존재하는 건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말씀과 성교와 교제는 교회의 절대적인 성대 사항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이 쉬지 않고 기도의 사역이 쉬지 않고 말씀과 구제와 성교 사역이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인만을 잠그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최광기 목사님 어제 제가 만나서 오늘에 가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5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 그 학교에서 전국에서 1, 2등이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의 시장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당기는 기회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참 선전이 되고 축하받고 저는 그냥 바라보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밖에 없어 학원 선교 중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 아이들 거기서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학 가고 그리고 그 교회 와서 다시 봉사하는 그 교회에 지금 교사들 그리고 부목사님들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게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선교가 너무 중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니까 그 교회 학생들이 잘 되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 그 학생이 우리 작품을 작품을 받는 아이인지 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있어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길러내서 하나님 나를 확정해놔 이런 일에 쓰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